농촌 관광 등급 평가도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. 새로운 등급 평가에 따르면 안전 위생 교육 이수, 구급 약품 보유, 보험 가입 등을 필수 요건으로 넣고 충족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. 또 사회적 약자 배려, 지역 관광 연계,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요구 사항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